M1X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의 기반이 되는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M1은 사실 완전히 로봇을 위한 지도에 좀 더 가깝다면은 이번에 M1X는 핸드폰이나 다른 기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제너럴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용도로 전환됐어요. 카메라도 좀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구성으로 탈바꿈된 로봇이 M1X입니다. 카메라, 라이다의 위치를 좀 더 정밀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서 만들어지는 맵 자체가 훨씬 더 깨끗하고 더 고품질로 만들어지고요. 센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얘네들을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은 예전에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어요. 실내 공간의 정밀한 3D 지도를 만드는 일이 그 M1이 취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데, 이 지도를 바탕으로 위치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도 다 없기 때문에 이 지도와 이미지를 결합을 하면 피처 맵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공간 상에서 실제로 사용자가 찍은 이미지와 이 공간에 있는 피처들과의 매칭을 통해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GPS가 들어오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 이미지만 가지고 내 위치를 20cm의 정밀도로 알아내게 되면 AR 내비게이션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M1과 M1X는 바퀴를 달고 되게 굉장히 나름 평평한 공간에서 이동을 하는 그런 스캐닝 디바이스거든요. 사실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이런 공간에 대한 매핑 니즈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실내 공간은 어디든 매핑할 수 있는 로봇이 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